진짜 MBTI 처음 봤을 때 너무 나랑 맞는 게 많아서 신기했었음. 다른 유형들 보면서 주변 지인들 생각나서 재밌기도 하고 재밌으니 계속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자연스레 지식도 쌓이는 것 같음. 뭐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음. MBTI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써야지 사람을 판단하는 용도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음. 맞아, 특정 유형 선입견 갖고 보거나 한 특성을 너무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거 보면 좀 짜증나긴 해. 뭐 유사과학이니 나름 근거가 있다느니 말은 많지만 재미로 보면 나쁘지 않은 듯. 인정, 크크. 근데 요즘 확실히 MBTI가 핫하긴 한 것 같음. 맞아, 첫 만남에서도 잘 물어보고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MBTI도 많이 궁금해하고 그러잖아? 요즘 회사 면접에서도 MBTI 물어본다던데. 뭐 물어볼 수는 있지만 특정 유형은 채용이 안 된다니 이런 헛소리하는 기업은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임. 맞아, MBTI로 사람의 모든 걸 볼 수 있는 게 아닌데. 그럴 거면 아예 혈액형도 물어보고 별자리도 물어보고 사주도 물어보지. 크크크. 진짜 미개하다 이게. 난 내 유형에 대한 설명은 보는데 다른 유형까지는 잘 몰라. 크크. 난 그냥 가벼운 흥미거리 정도.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. 난 그래도 나름 재밌던데. 크크. 근데 자세히는 잘 모름? 나도 주변에선 많이 듣긴 했는데 막 엄청 관심 있고 그런 건 아닌 듯. 난 내 유형이 뭔지도 가물가물한데. 크크. 이 모시기였던 것 같긴 한데. 모를 수도 있지. 크크. 인정. 크크. 그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